안녕하세요. 이번에 해볼 영상은 코인샵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팔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. 사실상 활용도가 좀 적을 만한 아이템 중 하나, 코어 잼 소통과 경험의 코어 잼 소통, 카르마 영원한 환생의 불꽃, 레드 큐브, 카르마 검은 환생의 불꽃, 블랙 큐브, 카르마 스타포스 17성 강화권이 크리에이터 스텝업 부분에 있을 것 같고요. 분홍콩 코인샵이에요. 에픽 잠재 부여 주문서,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, 펫 장비 공격력 스코를 100%, 펫 장비 마력 스코를 100%, 카르마 강력한 환생의 불꽃, 카르마 영원한 환생의 불꽃, 카르마 검은 환생의 불꽃, 카르마 장인의 큐브, 카르마 명장의 큐브, 카르마 유니크 잠재 부여 능력 주문서 100%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로 이제 코어 잼스톤, 경험의 코어 잼스톤이 같이 존재하겠네요.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잼스톤이 무엇인가? 잼스톤 교불이라든지 코인샵에 사는 걸 이용한다면 이렇게 잼스톤을 까요. 10개를 깠을 때 코어 강화를 들어가시면 뭐 코어를 분해할 수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조각이 남죠. V코어 조각이 남는데 제작 모드를 누르셔서 코어 잼스톤 제작을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아우 이건 좀 아직 괜히 만들었네. 잼스톤 하나가 나와요. 이거는 팔 수 있는 잼스톤이죠.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코어를 분해했을 때 조각을 더 많이 주겠죠. 그것이 바로 경험의 코어 잼스톤을 이용해서 레벨을 올린 뒤에 판매하는 방법이, 분해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레드 큐브와 블랙 큐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안정성과 이런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유니크 얼장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처음에 살 때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가격. 얼장의 장점은 각종 옵션, 힘, 덱, 럭, 12%만 돼도 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의 가격 같은 경우는 18%가 토드 할 때 13억, 대신 에디공이 13이겠네요. 10억 정도의 가격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. 15%만 돼도 가격이 5억대 이상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레드 큐브나 블랙 큐브 같은 경우는 카르마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비용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높지 않나. 레전더리 장신과 얼굴 장신을 검색해보시면은 아무래도 등업 확률이 있잖아요. 레드 큐브, 블랙 큐브의 등업 확률이 있듯이 가능성,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레전더리가 제일 비싼 라인업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파이레스 10억, 워리어가 13억 5천, 아처가 14억, 시프가 11억 3천, 매지션이 17억.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매지션에 하는 게 좋겠죠. 토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무 옵션만 떠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전드리의 기대치가 있는 매지션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에픽 잠재 같은 경우는 제일 무난한 게 따지고 보면은 블랙 메탈, 블라썸 이렇게 되는데요. 당연히 이제 노작에 대한 비용은 저렴한데 에픽 블라썸 같은 경우는 거의 1,000만 원 정도 기대 비용이라고 할까요. 블랙 메탈하고 랩스 라이트 숄더 같은 경우는 노작이 거의 5,000선이죠. 근데 여기 에픽으로 가면은 5,000이니까 한 2,500 정도 벌겠네요. 시프 숄더 에픽일 때 1억, 노작일 때 6,000 정도, 거의 뭐 4,000 넘네요.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인데요.
근데 보통은 이제 에디셔널 공식을 많이 생각을 해요.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망토 7천만원, 블랙메탈 숄더 8천만원, 실버 블라썸리 7천만원. 요 세 개의 라인업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. 네, 많이 팔리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반제나 견장 쪽일 텐데 그쪽 라인업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이 드네요. 펫 장비 공격력 100% 주문서, 펫 장비 마력 스코를 100% 주문서가 있는데 제일 무난한 거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파는 게 제일 무난하고, 그거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캐시샵에서 구매한 뒤에 경매장에 올리는 방법이 있겠는데요. 어떤 걸 사서 만들어야 되냐가 문제인데, 현재 아무래도 팔고 있는 펫에서 오르카 수 팬텀 이렇게 치면 나오고, 오르카 그럼 오르카의 작은 링군 수 수의 아우라,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. 근데 카르마 강한불 영한불 이런 라인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은 전 오션. 근데 비싸요. 노작이 33억이에요 유니온이 있으면 그냥 할만한데 없으면 좀 어렵죠. 6에 88추 189원, 5에 84추 160원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요. 30억대는 좀 빡세니까 그 다음 라인업이 이제 한 도미 정도 있겠네요. 노작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고, 5에 92추 180억, 6에 84추 100억, 6에 80추억짜리 60억,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케인이겠죠. 아케인 한 100억 검색해볼까요? 5에 137추 430억, 5에 127추 200억. 아케인이 어려운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타 만약에 제가 오션 도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나와도 팔 수 있는 아이템인데, 말 그대로 아처 슈즈를 만든다고 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덱스의 추움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난이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무난한 게 앱솔랩스가 되겠네요. 파이렛이 그래도 좀 싼 편인가요? 한 10억. 6에 99짜리 50억, 5에 100짜리 35억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. 노작이 싸죠. 그 다음에 또 할만한 게 타일런트, 5에 92짜리 105억. 6에 80짜리 80억 이런 게 되겠고요. 그 다음 제일 무난한 거는 제일 쉬운 거 메커, 6에 79짜리 10억 5천. 팔린 게 없네. 근데 다음 아이템 카르마 장인의 큐브하고 명장의 큐브 얼짱 추천드려요. 일단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, 저 백제를 사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는 이제 레전드리 매지션 이런 게 좋겠지만은 자기 직업군밖에 못 쓰는 점이 있고, 가능하다면은 장인의 큐브는 의미가 없겠지만 명장의 큐브는 그래도 레전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똑같이 매지션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. 네,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, 말 그대로 이제 막 12% 15% 이런 아이템이 떴을 때 가위를 자르지 않고 웅축이로 토도를 할 수 있는데요.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추업을 자기가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가위를 들지 않고 옵션이 떴을 때 이런 식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량도 굉장히 많고요. 만들어서 파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유니크 잠체 카르마 17성이 있는데요. 요즘에는 랩스 시프캡, 개인적으로는 아이템을 완성시켜서 파는 걸 좀 추천드려요. 와, 에디터 줄자리 8억이네.
AD 공돌자 7억 5천. 아, 진짜 비싸다. 덱스 두 줄이 5. 아, 2.5줄이 7억이네. 7억 5천. 노작 3억에다가 8억 더하면 11억이. 작하는데 뭐 없으면은 그래도 4억 5억 쓰면 15억이. 가위값 하면은 1억 8천. 제작 비용만 그 정도 나가네요. 거의 17억 들어가는 거죠.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일까? 모자. 아, 근데 45억, 6에 60짜리 해가지고 15%에 별 하나 올리고 45억이 되는 거구나. 1.5줄에다 알파 20파 29? 잠재 안 띄우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사나? 제작 비용 18억. 그래서 사람들이 한 20, 23억에 올리면 그냥 사가지 않을까? 메이지 크라운. 이렇게 계산해보면 메이지 크라운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, 그죠? 그래도 선택지의 여부가 참 크겠네요. 어느 부분을 팔아야 되는지 가격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. 에디셔널 큐브가 남아있죠. 에디셔널 큐브는 망토를 추천드려요. 120대 망토가 막 그냥 잠재를 레어를 샀다고 칩시다. 이거 영백이네. 레어 사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들어요, 그죠? 근데 여기서 에픽이 되면은 가격대가 2억 한 2천 정도 버는 거죠. 2억 3천이니까 뭐 팔리는 게 보이죠? 에디셔널 큐브가 레어에서 에픽을 갈 확률이 4.7619%예요 코인샵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